화환처럼 조금 울리는데요. 예. 화환을 보내주신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마음 제가 깊이 새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고재철목사님께서 20년 사역하시고 제가 올해가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더욱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다 감사한데요. 여기 계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우리 4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고재철 목사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직 좀 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는데 홀로 되신 우리 김명숙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교인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오늘 장미꽃 30송이를 준비해서 바구니를 만들었거든요. 사모님 얼굴 여기서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같이 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기서 2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두 번째 교회가 바로 한성교육교회입니다. 목사님만 애쓰셨겠습니까? 사모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국수를 몇 그릇 끓이셨는지 모르신대요. 이렇게 성도를 섬기셨던 사모님 계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 가운데 앉으시니까 저기 계셔가지고 나오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고문주 권사님이 제일 맞달 되시는 고문주 권사님 좀 모시고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여기 언론 우리 기자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럴 때 사진 좀 크게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86세 되십니다. 사모님 인사하실 때 더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